아는 티가 너무 많이 나. 실제로 네가 좋아하질 않았고, 과목을. 네가 싫어서 안한 거야? 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안한 거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 뭐지? 우리나라 저 제도권 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마친 애가 이 정도는 이건 좀 해석이 어렵거든. 영어를 네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네. 뭐 누구 남 탓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치? 제 탓이죠. 너.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너는 남보다 두 배는 해야 돼. 그래야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행인 건 학교 때 하듯이 그렇게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학교 시험 보듯이 달달달달 외워서 할수 있는 그런 영어 공부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급할 거 없어. 그렇잖아. 쫓아오는 거 아니고. 매일 꾸준히 하면 돼. 탑사 대신 네. 네가 한글을 배울 때랑 같아. 너 한글 어떻게 배운지 기억나? 한글 그냥 가나다라 한 다음에 그냥 평소에 많이 쓰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눈동은 계속 한글을 사용하잖아. 그렇죠. 듣고,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그치? 네. 같은 원리야. 같은 계속 듣고. 원리로, 하루에 뭐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치? 최선을 다해서 짬짬이 여유 될 때마다 영어를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해야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시험용 공부였으니까 재미도 없었고, 뒤에 때 외우기만 하니까 어렵기만 했고, 그렇지? 그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괜찮아. 다행이야, 그지? 진짜 재밌게 공부해야 돼. 왜? 너의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어. 그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네가 배우느냐에 따라 네 삶이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오래 앉아서 많이 풀면 된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너 스스로한테 떳떳하게 최단시간만 투자해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야 돼. 이 어떻게 해야 그런 효율이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매일 매일 읽고 쓰고 쓰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듣고 어떤 방법을 할까? 나는 지금도 해. 지금도 아침 출퇴근할 때 1시간이 넘는 시간이야. 나 요럴 때 1시간 반 걸리거든? 일부러 급행 안 타, 완행 타. 일반 열차 타고 온다고. 그럼 1시간 넘게 걸려, 여기까지. 그 시간에 뭐 하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들어. 지금도. 30년째 듣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왜? 영어는 내가 영어권 문화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듣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까먹어. 한국어도 까먹는데. 그치? 그럼 나 그냥 매일 하는 거야. 아침 출퇴근할 때 그럼 2시간 넘게 듣는 거야. 듣고, 난 보잖아, 이거. 보고, 해석하고, 오랜 시간 글쓸 준비를 해서, 그냥 하루에 그냥 생각 없이 쓰는 한둘두줄 댓글이 아니라, 한 달씩 준비를 해서 글한편 쓴다고. 블로그에 글 쓰는 게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비비다라는 뜻과 밥이 합쳐진 합성어잖아. 그 비비다가 뭔지 알려줘야 되지.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비비다라는 말은 믹스 투게더 여러 가지 채소나 뭐 고기 이런 거 넣어갖고 잘 섞어 먹는다는 뜻이야. 비비다. 아,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아, 비비다라는 뜻은 믹스 투게더 뭔가 여러 가지 짬뽕을 넣어갖고 섞는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겠지? 뭐 라이스 밥. 그치?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알아듣게 아, 비비다는 섞는다는 뜻이구나. 섞어먹는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 비비다가 이거 비비다도 있고 이 비비다도 있는데 그렇죠. 다 섞는다고 그럴 거야, 그건. 아. 이게 언어의 특징이야. 영어도 그래. 때와 상황에 맞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지. 쏜다 그러지. 총을 쏘기도 하지만 밥을 쏘기도 하잖아.
그렇죠. 술도 쏘고. 동의요. 그들의 생각, 문화가 들어가 있어, 언어 안에. 어, 왜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여.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수학도 이해해야 되고, 영어도 이해해야 돼. 외워서 도움될 게 없어. 물론 단시간 안에 빨리 점수를 올리려면 외워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난 내 아들한테 한 번도 어떤 과목도 외워라 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 심지어 암기 과목도 난 외우라고 안 해. 왜? 그거 외워봐야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건 딱 시험용이야. 외우지 말고 이해해. 들여다보고. 역사 과목도 그래. 어, 무슨 뭐 철종시대 어쩌고저쩌고 세종시대 어쩌고저쩌고 외우지 말고 자 세종대왕을 만나러 가보자. 박물관을 가는 거야. 아 세종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왜 조가 붙고 왜 종이 붙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고, 세종이라는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갖고 이 밑에 신하들이 이렇게 됐었다. 그 중에 장용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도 한 편 보여주고 드라마도 한 편 보여주고 세종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딱 기억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스스로 암기하라고 내가 시키진 않아.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니께 되고 안 잊어버리고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또 새로운 게 나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설명 못하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어 이거야 라고 그냥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는 단어는 말하지만 설명은 못하지. 그게 왜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면 몰라 이거.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영어도 그래. 알파벳에 있는 그대로의 발음이 기본이야. 네. 그치?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치? 자음 모음이 섞여서 발음이 되는 것처럼 알파벳도 같아. P면 P읍 발음이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P랑 뭐랑 섞여서 F 발음처럼 나는 경우도 있지. 마찬가지지. 네.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섞여갖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음과 자음이 섞여서 만들어지기도 해. P 자음, H 자음, 자음 두 개가 섞이니까 F가 아니라 아, F가 되는 거야. F, F, F 발음, F. F. 버스나 엘리베이터를 예시로 많이 하지. 버스 서 있다가 아,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아니면 가다가 설 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내가 뒤로 가잖아. 왜 그래?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정지하려는 물체에 해당이 되는데 차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내 다리가 앞으로 당겨가니까 내 몸은 뒤로 가고 넘어지려고 하지. 정지할 때는 정반대지. 차는 서려고 하는데 나 앞으로 쏠리잖아. 그렇죠. 관성이 없지잖아. 지금 네 나이에게 뭐라도 창피한 건데 나이가 더 들어서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봐. 네. 야, 이건 망신, 응? 그런 망신이 없는 거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 놔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생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뭐, 그에 맞춰서 또 내가 대응도 할 수 있지. 내가 이해가 되니까 대응이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대응을 못 하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운전할 거고, 기계 이용할 거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할 거고, 그 상황에서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만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질 텐데, 이게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하면 대응을 못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난다는 거죠.